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부산 최대 식수원인 낙동강. 올여름 내내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죠. 그런데 이 중 두 달 정도는 공업 용수에나 쓸 수 있을 정도로 강물 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물은 정수 뒤 부산 지역 식수로 공급됐습니다.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온통 녹색으로 뒤덮인 강물. 부산 지역 최대 식수원인 낙동강입니다.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녹조 현상이 나타났는데 두어 달 사이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에나 쓰일 물이 부산 지역 식수를 위한 원수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수질은 1에서 6등급으로 나뉩니다. 이 가운데 1부터 3등급은 생활용수로, 4, 5등급은 정수처리를 한 뒤 공업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. 매우 나쁨 수준인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수준.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물금과 메리치수장 주변 수질은 58일 동안 4등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최하등급을 기록한 날도 11일이나 됐습니다. 두 달간 수질 등급을 벗어난 강물이 정수처리 후 부산 지역 식수로 공급된 겁니다. 부산시는 식수로 쓸 낙동강 원수를 매년 180억 원을 들여 구입하고 정수처리에만 70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. 조류 경보가 발효되면 원수 구입비의 10%를 돌려받긴 하지만 사실상 혈세로 오염된 물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4등급 이하는 사실로는 어지간한 정수를 해도 공업용수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닌 게 환경조항에 고도 처리를 하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부산 지역 식수의 90%는 낙동강에서 끌어오는 물. 환경오염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만큼 취수원 다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